국민대 25전. 이번 시험 보니까 쉬운 문제랑 좀 어려운 문제가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네, 그죠? 자, 우선 그쪽에 문법 문제들 중에서는 4번. 그래가지고, few나 a few 다음에는 뭘 쓴다고? 복수명사 쓰고, little이나 a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그죠? 불가산. 물질 명사나. 이런 식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달달 외워서 그래. 응? 이거는 그 little이란 말이, 응? 그 fields를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fields를 꾸미는 말이야. 그냥 little league야. 응? little league. 그죠? little league. 리틀리그가 뭐냐면은 어린이들 야구 리그예요. 어른들의 프로 리그는 뭐 메이저 리그, 그죠?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야구 이제 리그가 펼쳐지는 야구장은 이들 필드인데 야구장이 하나면은 여기 어를 붙이겠죠? 그지? 이 어도 그냥 이걸 꾸미는 거예요. 그지? 리틀 리그, 어린이 야구 리그의 야구장. 이렇게 된 거고, 야구장이 이제 여러 군데니까 이제 fields가 된 거예요. 그지? 그런 거예요. A little boy. A little money. 밑에 거는 우리가 보는 이거예요. 약간의 돈. 응? 근데 위에 건 뭐야, 그냥? 그냥 한 명의 소년. 그치? 밑에 이제 리틀은 그냥 키가 작다, 덩치가 작다, 이런 뜻인 거예요. A small boy, a little boy. 응? 이게 말은 그 문맥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파악을 해야지 너무 기계적으로 그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도 해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그죠? 어? 맞고 틀린 거는 뭐가 틀렸어요? A company, 그죠? A company는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다, 그죠? 주로 타동사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빼야 되는 게 누구를 따라가다, 이제 그냥 follow로 생각, follow a company. 오케이?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를 동반한다, 그지? 어디에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예 타동사로, 그죠?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부터는 어휘 문제들인데, 5번이 어휘 문제인데, 자, 5번을 보니까 congenial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죠? congenial? 그쵸? 잘 어울리는. 원래 뜻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이라든지 응? 마음이 잘 맞는 건진이 진이 뭐냐면은 유전자하고 어머니 같아요. 그죠? 유전자가 비슷하다. 응? 그 타고난 성품이 서로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건진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는 서로에게 아주 이렇게 딱 맞고 적합한 그거를 건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가 비슷하죠? 1번에 kindred에 대해요. kindred가 뭐냐면, 명사로 쓰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일가 친척. 그죠? 친족. 친족의. 그죠? 그럼 서로 이렇게 친근하고, 종류가 비슷하고, 이런 걸 kindred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kind, 이거 나오는 것 같아요. 응? kind도 진, 유전자에서 온 거. 그죠? 그래서 그냥 kin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kin. 요것도 친척이나 뭐 혈족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kind라고 그러죠? 종류잖아, 종류. 응? 이 친족이잖아, 그지? 친족에서 종족, 종류. 그리고 친족 특기는 어떻게 지내? 친족이니까. 서로 가깝게, 친하게 지내죠?
친한, 친절한. 이래서 친절한도 되고 정리도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예, 밑으로 친족이고 비슷하고 함께 생활하고 뭐 이런 느낌에서 그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성질이 비슷한 이걸 이제 킨드레드로 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킨드는 캔들이 변한 거지.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 그렇지. 캔들하고 이거는 연관 원리 같은 거. 불 켠다 해서 뭘 불을 일으킨다, 응? 켜다 해서 자극해서 일으킨다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예요? 그럼 지니얼은 이게 친근하고 상냥은 아니에요? 카인드 다 운이 같다니까, 이제 이거는 서로 그죠? 서로 이렇게 유전자가 같아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비슷하고 같은 부류,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이건 콘이 붙었잖아, 콘. 그지? 요거는 그냥, 그죠?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뜻이. 자, 그래서 답은, 뭐, 킨드레드가 되고, 뭐, 이번에 버추어스 같은 것도 뭔가 좀 좋은 말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살짝 현혹될 수 있는데, 그지? 그, 건지니얼과 킨드레드가 어머니 같아요, 응?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6분의 딜루전은 그, 뭐죠? 망상이나 착각, 뭐, 이런 거, 헛글 보는 거지, 자꾸, 그죠? 그게 일루전이 변한 거야. 일루전도 뭔가 착시나, 뭐, 환상 같은 거잖아. 그죠? 예, 일루전, 딜루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망상, 착각, 오해, 이런 걸 딜루전이라 그러고, 그 미스컨셉션 되죠? 컨셉션, 생각을 하는 건데, 잘못 생각한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3분의 에브스트랙션은 어떻게 쓰게요? 그렇죠? 추출, 추상.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서 어떤 이런 느낌만 뽑아내기. 추출. 그래서 무슨 뭐 요약?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내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때는 추출하다죠. 그리고 형용사가 되면은 추상적이냐. 추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죠? 사물을 보고 거기서 느낌을 뽑아낸 거. 그걸 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추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무슨 뭐 요약문 이런 뜻도 돼요. 알죠? 핵심을 뽑아낸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에 프로버브. 프로버브가 뭐죠? 프로버버. 그쵸? 누구나 아는 유명한 말. 속담. 보통은 속담이나 어떤 뭐 격언 같은 거, 그지? 누구나 아는 그런 어떤 뭐 어떤 훌륭하신 분의 어떤 말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씀. 이런 거를 프로버버라고 그러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담처럼 흔히 쓰는 말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말. 그렇게 해서, well know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뭐 많이 보던 거죠. susceptibility. 취약한 거. 그죠?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susceptible라는 동사는 사라졌는데, 이 accept하고 좀 비슷해요. 이 부분이, 그지? 받아들인다, 뭘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거나 영향을 잘 받거나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이런 거를 susceptible이라고 해요. 감염에 잘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벌너러블의 벌은 이 풀이 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당기다잖아요. 그죠? 뜯는다예요. 그래서 뜯어질 수 있는 이거는 약하다예요. 요거는 뭘 받아들인다는 느낌에서 영향을 잘 받는 취약한 이렇게 된 거고 요건 정말 이렇게 물건이 약해서 잘 뜯어지는, 약해서 취약한. 어쨌거나 두 개가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sensitivity가 되려면은, 인을 빼면 되죠. 그죠? 빼면 비슷해요. 이제 어떤 병이라든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그죠? 반응하면은, 그건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어는 decry가 있는데, decry하고, Describe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건 비난아, 옳지. 이건 뭐야? 얘는 식별하다잖아. 그죠? 스크루라는 거는 뭐 이렇게 쪼개거나 나누거나 구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차별하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 discriminate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응? 나누어서 구별, 식별하다고, 그죠? 요거는 그냥 울부짖거나 외치는 건데 누구를 욕하는, 그지? 그런 느낌으로. 비난하다. 응? 비난하다니까 뭐 금방 답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onviction 했는데, conviction은 보통 어떤 뜻으로 써요? 확신, 신념이라고 쓰죠? 그죠? 어떤 사람의 취향이나 신념이에요. 그죠? 예. 확신이나 신념하고 가까운 걸 골라야 되니까, belief, 이런 게 너무 제일 좋은데, 그건 없고, 이제 principle이, 그지? 그 사람이 원칙으로 삼는 거. 그죠? 그게 조금 그나마 비슷하죠. aptitude는 뭐예요? 적성이나 소질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취향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뭐 attitude라고 했으면 조금 더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적성, 소질,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함정 같아요. 그죠? 참고로 이 conviction은 convince의 명사형이에요. 이건 알죠? convince 이거 뭐예요? 그렇죠. 확신을 시키다. 납득시키다. 그래서 뭐하다? 설득하다. 그죠? 빈스라는 게 빅토리예요. 네, 말빨로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득, 납득, 확신시키다. 재밌는 건 컨빅트도 명상의 컨빅션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유죄 선고하다죠. 유죄로 판정하다. 그치? 왜냐면 이게 저놈이 죄를 지은 게 확실하구나. 그죠? 검사가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명상 컨빅션이야. 그래서 이제 확신도 되고 유죄 판결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명사를 쓰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convict.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죄가 결정된 자. 그죠? 기결수, 죄수. 그죠? 그렇게 명사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죠? 어쨌든 여기도 그지? 아, 어원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얼핏 보면 이게 같은 건가? 그죠? 근데 확신이니까 약간 어떤 신념이라고 볼 수 있고 원리, 원칙이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규칙으로 삼는 거 그것도 어떤 신조나 신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걸 약간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그죠?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휘까지는 끝났고요. 자, 11번부터는 이제 그 빈칸이네, 그죠? 빈칸. 봅시다. 11번에 보면은 빈칸 뒤에 단서가 나오죠, 그죠? 어디 있어요? 요거죠, 그죠? 자기 자신만의.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요게 단서가 돼서 뭘 골라야 돼요? 그렇죠? 주관주의를 고르는 거. 그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relativism 무슨 말이에요? 상대주의죠. 원래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absolutism. 절대주의예요. 그지? 그래서 이걸 고르면 안 돼요. to is limit니까, 완전히 한계선까지 취해진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반대가 아닌 거예요. 상대주의가 더 심해지면은 주관주의가 돼버린다. 그죠? 지 생각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 자신만의 뭘 보고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딱 봐도 말장난이지, 그죠? shame, shameful, shallow, shadowy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휘력을 단순하게 테스트하는 이런 그 빈칸 문제들은 대개 보면 이제 조금 단어가 좀 생소하고 특이한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거의 답이에요.
거의 그런 게 답이에요. 쉼이 뭐예요, 쉼? 가짜죠, 가짜. 그죠? 가짜를 이제 뜻하는 게 쉼.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요게 단서죠, 그죠? 진짜, 이거나, 그죠? 뭐, 또는 어떤 그런 그, 가짜 이거나,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죠? 가짜를 진짜처럼, 그지? 진짜로서, 진짜인 척 한다는 얘기죠? 진짜인 것처럼 하는 그런, 에? 그런 식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단서가 되어서, 그 반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쉐임이 되는 거예요. 그, 쉐임은, 뭐 어떻게 외우지, 이게? 연결되는 단어들이? 뭔가 약간 좀 그 느낌이, 예, 부실하다. 이런 뉘앙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쉐임? 판잣집을 쉐이라고 그래요. 쉐클, 이런 거. 넘어갑시다. 얼기설기,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판잣집. 그죠? 그런 걸 쉐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그죠? 쉘로우는, 그죠? 얕은이죠, 얕은. 얕은인데, 비유적으로 비상적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이제 위약이잖아요, 위약. 그죠? 이게 어떤 그 병을 치료하는 행위잖아요, 그지? 근데 비상적 치료?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을 쓸 수 있나? 그죠? 플래시보라는 게 그죠? 위약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보통 이제 뭐 밀가루 같은데 그죠? 설탕이나 소금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 개발된 약이다 하고 먹이는 거예요. 심미적인 효과를 노리는 가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 말 자체가 가짜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플러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플레이케이트라고. 뭐예요 이게? 그렇죠. 뭘 달래다. 그죠? 변명하다가 할 수 있나? 그걸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제 화난 사람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주다를 달래거나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를 플레이케이트라고 그래요. 약간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미 가짜란 뜻이에요. 그죠? 더미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더미필. 요것도 약간 가짜란 느낌 있죠? 그죠? 더미. 마네킹 같은 걸 더미. 진짜 사람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거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예, 진짜 약으로서, 진짜 약처럼 나눠져 주는. 그죠? 또는 또 이제 진짜 치료처럼 제공되어지는.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말이라든지, 그죠? 요 음 자체를 보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리얼하고 제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말들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 여기는 그냥, 이 내용 읽으면 그냥 바로 나오죠? 그죠? 이 내용 전체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죠, 그죠? 자신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네거티브티, 뭐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깨준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요게 이제 자신감이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네가 갖고 있으면, 너나 너의 능력을 뭐 할 수 없다? 뭔가 이렇게 이제, 요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죠? 부정적인 걸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응? 그래서 dismiss인 거예요. 그죠? dismiss라는 거는 뭔가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그죠? 그런 걸 dismiss라고 그러겠죠. 응? 요거 두 개는 뭔가, 뭐,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고, 그죠? diffuse는 뭐, 분산시키다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요것도 그죠?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앞에 레이르가 있고, 이, 그죠? drinking, 이런 말이 있는데, 앞에 다 나오죠? 그죠? 여기 봐봐요. drink later. 그지? 그지?
그럼 뭘 넣으면 빈칸? 요거 넣으면 되겠지. 그치? 요즘은 애들이 사회, 직접 그 바깥에서 그죠? 오프라인 사회생활을 잘 안 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연령대도 늦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가 있으니까 뭐가 시작하다요? 온셋이죠? 그렇게 돼. 온셋. 보통 뭘 셋 온 착수하다, 셋 오프 착수하다, 셋 아웃. 웃긴 게 뭐냐면 셋 다 전부 다 시작하다 착수하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명사로 바꾸면 이제 순서를 뒤집어서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이나 착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빈칸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는 이제 독해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이 오타가 좀 있을 텐데, 요거 그죠? 오타죠? 아니, 오프로 돼 있어요? if라고 돼 있지. 오타가 살짝 있어. 근데 그거는 뭐 금방 알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의 그 주제만 찾으면 돼. 주제가 어디 있어요? 어?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죠? 어떤 그 조사 실험의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앞쪽에는 서술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제가 다 뭐예요? was, was, 그죠? 그리고는 뭐뭐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과거 시제로 해가지고 특정 그 실험 조사의 내용을 쭉, 그지?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은 일찍부터, 그죠? 이렇게 기는 거를 막 이제 많이 시킨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은 나중에 그냥 쬐끔만 시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참 후에 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긴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자, 여기서 모터를 조심해야 돼. 이때 모터는 무슨 뜻이에요? 운동의라는 형용사예요. 보통 모터가 그럼 무슨 기계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자, 모션의 형용사가 모터예요. 모션이 동작이죠? 그래서 이제 동작이나 운동의 이런 뜻이고, 이게 명사가 되면은 이걸 원동기라 그래요.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죠? 장치. 이걸 우리는 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스킬이라고 하면은 운동 능력. 이렇게 꼭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기본 운동 능력에 대해서 나중에 약간 연습하는 것이 can be. 만큼 좋다. 뭐, 더 일찍 많이 연습하는 거.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식.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놓은 뭐 4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 같은 거는 유명한 속담이긴 한데, 완전 함정이죠, 그죠? 연습하면 할수록 완벽해진다.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주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글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로 가거나 구체적인 누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 예시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글의 후반부에서 시제가 뭘로 바뀌어요? 어? 뭘로 바뀌어요? 현재 시제로 다 바뀌죠? 그럼 과거 시제는 구체적인 예시. 응? 현재 시제가 일반적인 결론과 일반적 진술. 그지?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봐. 이건 뭐 워낙 뭐 내용 자체가 쉬운 질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뭐 내용이 어려워지더라도, 그죠? 시제의 흐름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주제가 되는 문장,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하는 문장은 현재 시제겠죠? 예시는 과거 시제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16, 18은 어떻게? 이건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한 그거에 관한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표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이제 이 문제가 독특해요. 들어갈 수 없는 걸 골라야 돼요. 들어갈 수 없는 걸, 그죠? 보니까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다가, 그죠?
그죠?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의식이 돌아온다니까 이제 기절했던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웨이크업 괜찮고, come to가 뭘까? 이게 의식이 돌아오다. 원래는 이렇게 써요. come to one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다. 제정신을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ome round인데 이것도 around를 써도 돼요. come around. 이것도 돌아오다죠? 떠났던 정신이 돌아서 오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의식이 돌아오다. 다 돼요. 그죠? 그럼 sit는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to. 뭐뭐 쪽을 보다죠? 뭔가를 유심히 보거나 신경을 쓰거나 조심하거나 하는 걸 see to라고 해요. 자, 그래서 see to it that 이런 수가 있어요. 뭐뭐라는 사실 쪽을 유심히 본다니까 뭐뭐가 되도록 유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make sure that 뭐뭐라는 상황이 되게끔 한다. 이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약간 고른, 그지? 뭐뭐가 되도록 한다. 그런 느낌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의식이 돌아온다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아, 여기도 보면은, 이 편집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죠, 이거, 그죠? said, 이거, 로우스가 아니고 이거야. 이건 오타 수정이 안 돼 있네. 그죠? set loose에요. 여러분, 그 시험지에는 뭐 이 중간에 구분조차도 없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보면 이제 soaked라는 거는 뭐야? 젖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답은 쉬워요. 그죠? stirred는 뭐야? 튼튼한. stirred는 study가 아니고 strong하고 오니 같아요. 튼튼하고 굳세고 이런 걸 stirred이라고 그러고요. 시어드는 뭐예요? 불에 거슬려진, 그지? 불태워진 이런 뜻이죠. 워아웃은 완전히 지쳤다 이런 뜻이죠. 다 완전히 달아버렸구나. 언리시드는 뭐예요? 리시가 뭘까? 개 목줄을 리시라고 그래요. 그죠? 목줄, 줄 끈은 주로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죠. 가죽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시는 이제 끈으로 묶다. 그 언리시는 뭐야? 끈을 풀다예요. 그래서 목줄이 풀린이라는 뜻이. 개라든지 어떤 짐승이 목줄이 풀린, 끈이 풀린, 통제를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풀려버렸다니까 뭐야? 루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set loose. 그지? 요때 PPI 풀린 이렇게. 이제 원형이 되면 이제 그때 누군가를 풀어주다예요. set loose. set loose 또는 set free 이런 게 같은 말. 그런 뜻이라서. 여기서 이제 untied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tie가 묶다고, 그죠? 오케이,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잠깐만 볼게요. 18번이 보니까 여기 조금 이거 뭐 살짝 여기에 본문하고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걸 고르는 건데, 처음에 보니까 뭐예요? 사고를 이야기한 건 뭐 때문이었다? 부츠. 이 부츠를 평소에 신던 부츠가 아니고, 그죠? 다른 새 부츠를 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이 좀 미끄러웠던 거예요, 그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rack lip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crack lip? 갈비뼈에 거미 같다 이거야. 거미 같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데 이거는 틀렸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아 여기 있네, 그죠? 이게 나오죠, 그죠? 갈비뼈에 거미 갔을 거다. 거미 간 건 아닌지, 그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궁금했다니까, 그지? 거미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지? 요거 연결돼서.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이 이제 의식이 없는 동안에 그녀의 개가 도망갔는데, 개가 총 3마리였죠, 그죠? 본인의 개가 한 마리 있고, 뭐야, 산책을 위탁받은 개가 2마리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도망간 건 뭐였어요? 그 위탁받은 2마리 중에 1마리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거예요. 보면 바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이 좀 문제인데, job ethic,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업 윤리예요. 그죠? 직업 윤리가 그녀로 하여금, 그 미싱 도그, 한 마리가 따라 나버렸잖아요, 그지? 따라는 그 개 없이 산을 내려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지? 근데,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쵸?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직업 윤리가 아니고 뭐예요? 개들을 뭐 했다? 진짜 사랑했다, 이거죠. 그지? 개를 진짜 좋아하니까 한 마리를 뒤에 남겨둔 채로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진짜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라서 이게 직업 윤리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직업 윤리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어떤 책임감이나 성실성,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 그냥 좋아서. 그지? 두고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한다. 이런 얘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3, 24, 요거만 잠깐 볼까, 요거는? 한번? 이게 이제, 프레스던스 의미 보는 거 나오고요. 그죠? 아, 프레스던스의 뜻이 뭐예요? 그쵸? 우선, 뭐, 우위. 그죠?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쵸? 설레. 그죠? 그래서 이걸 골라야 돼. 그지?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앞에 take가 붙어 나오거든요. 응? take precedence. 그리고 이제 뒤에 of가 붙죠? 응? priority. 둘 다 수고로, 그지? 뭐뭐, 보다. 그지? 우선시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뭐뭐보다 우선시되다. 그렇게 하나의 수고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걸 이건 함정이에요. 어원은 같지만 살짝 어감이 달라요. 이런 거 이럴 때 많이 나오죠. unprecedented.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설레가 없는 최초. 그치? 이건 그냥 우선시 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 내용을. 경제학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경제학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 보면 경제학자가 주로 하는 역할들이 쭉 나와요. 그죠? 일단 보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지? 이런 얘기는 좀 엉뚱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 자체는 3번이 틀렸다는 거는 금방 나오긴 해요. 자, 근데 한번 차근차근 보자고요. 그 본문에 경제학자가 뭘 하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주로, 그죠? 큰 그 메저 덩어리로니까 주로. 자, 주로 경제학은 언커버, 뭐죠? 언커버? 밝히다죠? 밝히려고 합니다. 과정을 밝히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사람들의 삶이, 이 데이가 뭘까요? 이거 라이브 쓰죠. 응? 그지? 응? 사람들의 삶이, 현재의 그 삶이 되는 방식. 현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 산다든지, 못 산다든지, 그지? 이런 상태가 된 그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 영향을 주는 과정들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 이러이러이러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잘 산다. 응? 이러이러이러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못 산다. 그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주로 밝히는 거예요. 현재 그 경제 상황, 상태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학문, 요건 요 경제학을 가리키는 거죠. 경제학은 또한 또 노력합니다. 또 밝혀내려고. 똑같아요. 그죠? 방식을. 그런데 뭐 할 방식, 이제는? 영향을 끼칠 방식이에요. 그, 바로 그 과정. 아까 요거죠?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오게 된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칠 방법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개선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크게 제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될 수 있는 바와 그들이 할 수 있는 바에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떤 게 삶이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될 거냐. 그지? 그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지? 요런 과정에 이렇게 바꾸면은 개선이 되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경제 상황이 된 과정 이유, 그죠? 원인도 찾아내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체인지 한다는 얘기, 영향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지? 체인지에서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죠? 그런 개선책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자, 뭐 현 상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지? 분석하는 것은 맞잖아요. 설명,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유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reason이나 cause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반면에 후자. 후자는 뭐예요? 정책 처방을 찾는 거죠? 정책은 이거죠. 영향을 줘서 개선하자 이거죠. 그지? 응? 그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경제학자들이.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24번에 보면은 2번에 봐봐요. 보기 2번에 to help build economic policy. 요 얘기죠? designed. 그죠? 어떤 이런 목적인 의도가 있잖아. 이제 처방한다라는 얘기가 설계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raise poor people's living standard. 그죠? 이게 raise가 improve고 여기 이제 요렇게 된 사람들이 poor people인 거죠? 그렇게 바꿔 쓰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은 요 내용을 그대로 써 놓은 거라서 맞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추가로 그죠? 예측도 한다는 거죠. 그죠?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예측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측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예측이 그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경제학자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의 그 삶을 형성하는 과정. 이게 처음 언급된 거잖아. 그지? 처음에 언급된 그 부분이에요. 맨 앞에 언급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점이 이유입니다. 요 부분은 그냥 한 단어로 쏘,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그죠? 그게 이유입니다. 뭐, 설명하는 거. 예측보다는, 그지? 처음에 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현재 경제상이 왜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언커버, 밝히고 설명하는 거. 그 설명하는 것이 예측보다는 우선시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거 된 것 같죠? 좀 쉬었다 할까요? 오케이.